눈 속에 손님이 왔네요. 고양이 손님. 아까는 고라니가 오더니 이번엔 고양이가 왔습니다. 용감이 오래간만에 왔네. 용감아, 뭐 했어? 밥 못 먹었어 그동안? 고양이는 살짝 들러 밥을 얻어먹고 갑니다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, 지금 먹어. 도망가네, 그냥. 먹다가? 응. 거의 다 먹었어. 아, 잘 가. 뜨거운 물 좀 주라니까. 뜨거운 물 안 줬어? 하루 정도. 저거 한번 먹을까? 따뜻한 물. 아니면 그 우유 있잖아. 사람이 들어가니 다시 와서 마저 먹네요. 이거 먹어봐. 물 먹어. 이거 먹을 수 있어, 이런 거? 배가 고픈가 봐. 다 먹고 나서. 내가? 들어와, 추우면. 들어오려면 목욕을 해야지. 근데 쟤는 들어오지 않을 거야. 햄 줬는데, 평소에 잘 안 먹거든? 부부는 동물을 기르자니 예전 기억에 조금 무서웠어요. 그 대신에 조금씩 주변의 자연을 돌보기로 했어요. 잡아볼까? 쟤는 개잖아. 이렇게? 아니, 두 개는 아닌데. 어디? 저기, 우리, 저기, 저기. 개가 두 마리나 뛰어다녀? 안 보이는데. 여기, 우리 집 밑으로 갔다, 지금. 저기 나무 밑에 있잖아. 나무가 한두 개냐, 이씨. 저기, 밤나무. 응. 모르겠어. 두 마리가 엄청 잘 생겼다. 컸다. 들깨 같지? 사람을 두려워하나 봐. 큰 들깨지. 사람 있는 데로 안 오잖아 지금. 우리가 보니까 도망가잖아. 산 위쪽에서 감시? 감시하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다녀. 청평의 겨울은 깊어만 갑니다. 그래? 눈속 데이트를 하네. 우리도 저렇게 눈속 데이트 할까? 이런 날 돌아다녀야지. 내가 개냐? 응? 눈썹을 뛰어다니게. 이렇게 쓸어가지고 언제 쓸겠어? 택배도 못 와서 저기다 물건 갖다 놓는다고 가져가라고. 오늘 날 동물을 오면서 택배나. 저기 앞말부터 눈을 안 쓸었대. 그래서 못 온다 그러시는데. 너무 많아서 아까 이장님이 와서 한번 훑고 갔는데도 또 쌓여가지고 안 되는데. 우리 그 저기 이렇게 미는 건 어디 갔지? 당신 쓸고 있어. 나 그냥 혼자 가서 가져올게. 아, 이거 봐. 같이 가야 돼. 저 뒤에 봐봐. 이쁘지?
오래 살라고 그냥 아유 일을 만들어주세요. 여기 밑에까지만 쓰고 그냥 빨리 갔다 와야겠다. 네. 더 껌껌해지는 거예요. 네. 속이 안 좋아? 왜 안 좋은지 알겠죠? 밥 먹고 바로 잤어. 이제 늙었나 봐 우리가. 살이 떨어지나 봐. 그지? 네. 선생님 뭐 혼자 갔다 오라고 싶은데 혼자 가라는 망가니까 내가 할 수 없지 않구나. 뽀드득 뽀드득 소리 얼마나 좋냐? 뽀드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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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드득. 어렸을 때 빼고 이렇게 뽀드득 소리 들어볼래. 뽀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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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드득 뽀드득 뽀드득. 네, 차가 못 올라가. 미끄러졌나 봐. 여기까지 건너왔는데 눈이 못 올라가. 그렇구나. 어이구 어이구. 야, 어디 그거 샀어야 되는데. 그 썰 먹이지? 그러죠? 그따가 우리가 저 밀어주면 우리 집 가는 거, 가는 수가 있어. 우리는 이따 저, 찾아서 저 위로 가자. 응? 택배 내가 들고 가야 되지? 유튜브에서는 차량진이 역할이지만, 시청하는 선명이 겁니다. 응? 안녕하세요. 마을에 어떻게 한가? 마을에는 문이 한가 뜨고 왔네. 찾아오시오. 어? 문 닫았나? 안녕하시오. 어디 가야 되나? 어떻게 들어봐. 물이 점점 더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청평은 겨울이면 눈으로 가득 덮인답니다. 그 눈 속에서 자연의 손님이 찾아오면 무서워하지 않고 반갑게 맞이합니다. 이상 눈에 뒤덮인 청평의 겨울 스토리였습니다.